자, 계속해서 우리 골다공증 극복하게 한 두 번째 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구수한 냄새가 가득 골다공증 극복에 도움을 준 비법은 바로 무첨 무침. 아까부터 구수한 냄새가 나던데 이거 뭐 무첨 무침 아니에요? 아, 네. 네. 지금 제철인데 이거 무청 무침. 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어머니 무청 무침 이거 골다공증 진단 받으시고 나서부터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 젊었을 때는 안 먹었어요. 저 까다로워가지고 저는 뭐 신경도 안 썼고 골다공증 걸리고 나서 이제 먹기 시작했죠. 무청이 참 좋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또 실제로 선생님 이게 무청이 골다공증 잡는데 크게 이렇게 도움이 좀 되는 겁니까 그럼? 네,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우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칼슘 얘기하면 무청이 우유보다 3배 칼슘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채소 열심히 먹는 게 뼈 건강에도 도움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유 칼슘은 100g당 113mg, 무청은 341mg 정도. 사실 칼슘이 많아도 뼈에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네. 없고 흡수가 안 돼서 그 칼슘이 그 혈관이나 이런 데 쌓여서 석회화가 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중요한데 흡수돼야 되는데 이 무청을 말린 시래기에는 비타민 D가 많아서 칼슘 흡수할 때 비타민 D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비타민 K가 농축되어 있어서 흡수된 칼슘이 잘 안 빠져나가게 하는 효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봅니다. 제철을 맞은 무청 무침 많이 드시고 뼈 건강 챙기세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턱뼈가 좀 많이 약해져서 임플란트를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도 임플란트 할 때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아 상태는 어떤지 제가 궁금해요. 저도 뭐 골다공증 약 먹을 때 친구들이 턱뼈가 녹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뭐 저는 아직 뭐 임플란트 할 생각을 할 일이 없으니까. 아, 상태는 좋으시네요. 예, 예, 예. 그거는 신경은 안 썼어요. 어허, 네. 근데 정말 그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좀 못합니까? 네, 이제 골다공증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모두 뼈가 괴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처방받는 약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을 많이 이제 처방을 받으시는데요. 이런 고흡수 억제제 같은 경우에 비정상적으로 턱뼈를 약하게 만들고 또 턱뼈 괴사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 확률이 인구 10만 명당 1명에서 10명에 불과한 사실은 적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은 확률이라도 저희는 이제 주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 또는 이 주사약도 마찬가지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주사로 이제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과 의사 선생님께 이제 골다공증 치료 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먹는 약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동시에 이 골다공증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시는 병원 그리고 이 처방약을 주시는 병원 선생님께도 치과 치료를 지금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이 양쪽의 의사 선생님께로부터 소견을 받으신 후에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